자, 안녕하세요. 셀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척용품이 언제 생겼고 왜 생겼는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우리나라에는 과연 자동차가 언제 생겼는지, 그 자동차는 뭐였는지, 뭘로 관리됐는지, 또 셀프 세차장은 왜 생겼는지, 왜 다른 나라보다 세차 문화가 이렇게 발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력거나 마차가 먼저 세차에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고 말이 끌고 다니는 그런 마차 관리에서부터 세차가 또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 마차들을 동백나무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발라주면서 관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역사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관리했는지 동백나무 이거 하나만 캐치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자료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던 그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그려지거나 그림이나 사진으로 그려진 자료들은 찾을 수가 없었네요. 하여튼 이게 시초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언제 탄생이 했을까요? 처음에 대한민국의 자동차를 가져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일단 독일권과 서구권과 크게 다르지 않게 좀 빠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좀 안 좋은 이유로 빠르게 들어오긴 했지만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게 침략당하고 있을 시기에 자동차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외교문을 열어놨어요. 열어놨는데 1901년에 버튼홈즈라는 사진작가분이 세계여행을 하고 있던 도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꼭 한번 와보고 싶어서 한국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한국에 여행을 하고 최초의 자동차가 이런 것이다를 알리는 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 덕분에 사실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 대한 사진들이나 영상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03년 고종황제 즉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알렌이라는 분이 조선 최초로 자동차를 수입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미국에서부터 선박으로 이제 가지고 오려다 보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그래서 사실 기념 행사에 맞춰서 자동차를 가지고 오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적인 사진이 남아있진 않네요. 그리고 또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궐 내에서만 그냥 타고 다니고 왕자들만 간간히 타고, 또 미국 내에서 이제 운전기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운전기사분이 직접 운전을 해주면서 그렇게 관리도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근데 1년 뒤에 러일 전쟁에서 그 자동차를 다시 분실해 버립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역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1911년 조선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가 그냥 우는 아이 달래듯이 그냥 사탕 주듯이 고종황제를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포드사에 자동차를 선물해줍니다. 이를 계기로 일단 지주들하고 양반들 사이에서 자동차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에도 자동차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1911년도에 자동차를 많이 들여와 봤자 일단 우리나라에는 도로도 안 깔려 있을 거고 자갈이나 뭐 모래도 많았고 80% 이상이 또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보니까 자동차 관리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쉽게 부서졌을 거고 쉽게 오염됐을 거고요. 그때도 사계절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그냥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닦거나 아니면 개울가 가서 자동차를 닦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청결 정도만 유지한 거죠. 그냥 흙 묻은 거 떨어뜨리고 이런 정도 아니었을까요? 저런 저렇게 사진을 찍을 정도로 이제 자동차가 좀 보급이 잘 되던 시기에 잘 생각해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도 없었고 교통법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역주행이고 어디가 정방향인지도 몰랐을 거고 사람도 이렇게 사고 나는 일도 있었고 완전 무법지대였다고 합니다. 사고들이 엄청나게 발생됐다고 해요. 그래서 법을 만들긴 만듭니다. 근데 일단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자동차를 많이 타기보다는 자전거나 인력거나 마차를 많이 탔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도로교통법을 만들기는 만듭니다. 근데 이 법이 어떤 법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최초의 법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조차 자료들이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없더라고요. AI를 통해서 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자동차들 그냥 도로교통법으로 인해서 그냥 사고도 났겠지만 그냥 난 안전히 잘 운전하는 사람들도 자동차의 장고장은 그때도 있었겠죠. 그때 자동차가 뭐 얼마나 완성도가 높았겠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자동차를 팔고 있던 한 미국인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구를 불려드립니다. 정비사였던 친구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계속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일본 사람들 타고 다니는데 이게 고장나는 게 보이니까 이거 정비 사업을 해봐야겠다 해서 정비사를 미국에서 데리고 옵니다. 1926년 2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에 정동고개라는 곳에 자신의 가게를 엽니다. 정비소를 오픈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자동차 수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자동차를 이제 출고시켜줄 때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세차를 해서 내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손세차장이나 디테일링샵의 시초가 이때 제일 먼저 탄생을 합니다. 자, 이 정비소를 운영하는 이 미국인 형이 이제 조선인들에게 이 자동차 관리 방법도 알려주고 세차 방법도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약간 양성도 하기 시작이 됩니다. 기술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또한 이 시기에 주유소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좀 큰 발전을 일으켜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후에 1920년도 일본이 이제 군사적인 목적이죠. 군수 물품들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자동차들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일본에 있는 물품들도 들어와야 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날라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이제부터 도로를 깔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갈로 도로를 깔기 시작을 하고 오솔길들을 전부 다 없애면서 이 길들을 좀 더 넓혀버립니다. 그리고 일직선으로 쭉 만들어버려요. 그 이유는 통제하기 쉬워서라고 합니다. 신호 통제를 하든 사람 통제를 하든 자동차를 통제하든 뭔가 편하겠죠. 군대를 통제를 하든.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있는 길이 일본 도로와 우리나라 도로가 비슷하다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1930년도에는 식민 정책이 좀 더 강화되면서 이제 조금 더 우리나라를 옥죄기 시작을 했죠. 하면서 서양에서 포장도로 하는 방법을 들여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도로들을 좀 더 탄탄하게 다듬고 좀 더 넓게 만들고 조금 더 일자로 길게 뻗게 만들어놔요. 우리나라 이제 전역에 도로들을 깔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이유가 이제 본인들이 일본 경제 부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력도 착취할 수 있고 뭐 자원과 식량을 뺏어가면서 제조업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수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전쟁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었겠죠. 이때 착취한 자원들이 중일전쟁으로 자원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쟁에 사용할 자동차들도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자동차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동차가 점점 많아지던 이때에 이제 물을 길러서 그냥 물만 이제 뿌리던 세차 방식이 아니라 석유에서 나오는 골타르 있잖아요. 타르. 타르를 녹여가지고 그 시커먼 거를 자동차에 발라줬다고 해요. 바르는 이유는 좀 더 위압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전 과거 세차 역사들 편을 좀 봐도 검정차만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도색하기 편하고 하나로만 할 수 있으니까 생산량도 늘릴 수가 있고 뭐 순사들이 타는 차든 뭐 군인들이 타는 차든 다 검정차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시커먼 타르를 바르면 얼마나 더 까매 보였겠어요. 그 위압감을 좀 주기 위해서 골타르를 썼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다였어요. 근데 1940년에서 50년 사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기아 자동차의 시초죠. 경성전공과 신진산업사가 설립이 되면서 한국 자체적으로 이제 자동차를 만들자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막 많이 도모가 됐었고 미국의 자동차 기술이랑 자본들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막 붐이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에 6.25전쟁이 납니다. 다시 진짜 힘든 역사를 가졌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동차 산업도 또 주춤하게 돼요. 한국전쟁까지 전부 다 끝내고 난 뒤에 1955년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차 1호인 시발자동차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시기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뭐 세차할 수 있는 여력도 아니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시발자동차가 나온 이후에도 딱히 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과거 역사편을 저희 걸 보다 보면 1955년쯤이면 미국에서 자동차 차이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최초로. 근데 완전히 그 이제 보편화되지도 않았던 시기였고 막 사건 사고들도 좀씩 있었던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흘러서 일단 한국이 오긴 옵니다. 1960년대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1960년도면 뭐 누가 세차기에 자동차 차기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사실. 그러면서 흔적도 없이 또다시 사라져버립니다. 너무 섣불리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게 1980년도까지 흘러서 그냥 자동차를 막 관리합니다. 먼지 털기로 털던가 아니면 집 앞에 있는 무로스를 그냥 사용해서 하던가 아니면 뭐 헌 옷으로 닦던가 아니면 집에 있는 수건이나 걸레를 들고 나와서 세차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1985년 김천웅이라는 무역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골든크로스라는 회사를 설립시키고서 미국에 가서 자동세차기를 이때 처음 접해요. 우와 이거 뭐야 신기하다 하면서 이거 우리나라 한국에도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988년 88올림픽 할 때 이때 잠실에 20m 터널형 세차기를 먼저 설치를 해봅니다. 약간 테스터 겸 설치를 해본 거라고 해요. 반응을 보기 위해서. 자, 이때 김천웅 대표는 미국에서 이제 골든크로스 법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우리나라 한림세차라는 곳에 아이템을 판 겁니다. 야 이거 괜찮아 이거 사봐 한국에 설치해봐가지고 이렇게 판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롤 이제 세차기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급률이 당연히 독보적이었고 혼자였겠지만 1위를 차지를 합니다. 소비자들한테도 되게 큰 흥을 얻었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처음 봤을 때 엄청 신기했으니까요. 하여튼 김천웅 대표가 계속 자동세차기를 미국에서 개발된 거를 수입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 보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쯤 1990년대쯤 외제차들도 간간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젊은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겨났었습니다. 차를 아끼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그러면서 자동세차기의 문제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문제점들이 그대로 생겼습니다. 뭐 수월이 생길 수도 있고 차가 파손될 수도 있고 뭐가 깨지고 도장면이 막 벗겨지고 뭐 세제를 잘못 써가지고 뭐 독한 뭐 뿌리다 보니까는 막 변색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그새 일어나요. 그러면서 김성웅 대표가 이제 아이디어가 좋은 게 미국에 이때는 셀프 세차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91년도에 셀프 세차장을 한국에다 도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93년도에 주식회사 골든크로스라는 회사를 다시 이제 국내에다 설립을 하고 이 회사가 곧 워시존이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셀프 세차장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카드를 찍지만 그때 당시 500원짜리 뭐 하나 두 개 넣어가지고 세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전식 셀프 세차기라고 당시에는 불렸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호응을 생각보다 크게 얻어요. 누구한테? 자동차 매니아층 형들한테. 이때 셀프 세차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D4의 매니저분들이에요. 제일 디테일링 카페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1호 세차 멤버들이 있고 이 중에 한 분이 또 퓨어스타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세계 최고의 국내 브랜드 타월도 만들고 있는 아무튼 그 크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당시에 셀프 세차장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서로 아는 분들끼리만 세차를 많이 했다고 해요. 동호회식 세차죠. 우리나라가도 유일하고 어떻게 보면 자랑이기도 하고요. 일본보다 우리나라 세차 문화가 앞설 수 있는 이유가 이거라고 이제 김청우 대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한번 눌러보세요. 이 기세를 몰아서 1998년 한림이라는 우리나라 회사가 독자 기술 개발을 해서 터널형 세차기기를 만듭니다. 한 20m짜리 이렇게 길이가 쭉 있고 엔단 노세어 해서 혼자 이렇게 윙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영상으로 나가고 있겠죠? 하여튼 터널형 세차기를 개발을 하고 2000년대부터는 노르웨이랑 스웨덴까지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롤형, 이게 옛날에는 브러쉬 타입이었다고요. 뭔가 까슬까슬한 것도 있었고 핥힐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 이걸 이제 천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기관들한테 인증을 받으면서 한국의 세차 문화를 이제 해외로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해요. 또한 세차 기술의 입지도 점점 넓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1996년도 김천웅 대표가 미국에서 레이저위시라는 초기의 이제 초기 모델입니다. 노터치 세차기를 이때 국내로 들어와 봅니다. 브러쉬형 자동 세차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노터치형 자동 세차기를 들였는데 브러쉬 세차가 당연한 줄 알고 뭐 왁스의 개념, 코팅의 개념이 없던 도장면 보호의 개념 이런 게 아예 없던 그냥 깨끗이 닦였어 안 닦였어 이것만 가지고서 딱 판단하시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노터치 세차는 소비자의 질타를 많이 받고서 또 철수를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뒤에 우리나라에 뭐가 터져요? IMF가 터지죠. 그러면서 세차 시장에서도 큰 위기가 옵니다. 원래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동차는 경제랑 좀 연관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이 좀 무너져 내려가면서 이제 다시 셀프 세차장 문화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천웅 대표는 이 셀프 세차장을 프랜차이즈화 하자를 이때 마음을 먹었대요. 그때 이제 신문 광고를 내고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다 PT를 한번 발표하면서 골든크로스의 이제 대박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프랜차이즈 셀프 세차장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2000년대 초 세차 용품을 쓰기 시작을 해요. 이 전편 이제 해외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른 나라에는 세차 용품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었어요.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많이 와 있었고 물항스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쯤 소낙스하고 불수원 같은 회사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문화들 직접 물왁스를 발라주면서 이게 코팅이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배워가면서 문화들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2008년에 이제 뭐가 터지죠?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리먼브레더스 사태가 터지죠, 이때. 사실 이때 우리나라는 사실 큰 타격을 안 받았다고는 하지만 산업에는 큰 영향들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워시존도 그때쯤 멈춰요. 또 한 번 더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워시존 대표가 이걸 어떻게 또다시 한번 시장의 혁명을 갖고 올까 하다가 일단 세차장에서 커피 향이 나게 하고 싶었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세차하고 몇 시에 세차장에서 만나는 이런 동호회 문화도 있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사람들을 이제 모이게 해야 되는데 신제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야 사람들이 셀프 세차장이 올 텐데 그게 뭐가 뭐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스노우폼을 셀프 세차장에 도입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좀 더 안전하게 세차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뿌리는 재미도 있게 해줬고요. 사진을 찍는 재미도 이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스노우폼 뿌리면서 뭐 세차 스타그램 찍죠. 그걸 이분이 한 겁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아이디어 좋죠. 2010년도부터 20년대까지 셀프 세차장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워시존도 생기고 셀세모라는 브랜드도 생기고 여러가지 이제 브랜드들 생기면서 이제는 전체 다 스노우폼을 사용하게 됐죠. 어느 순간 시간 지나다 보니 셀프 세차장 내에 뭐 반자동이 생기면서 스노우폼을 같이 뿌려주는 이런 세차 기계도 요즘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요즘 미국의 이제 셀프 세차장 풍경이에요. 옛날 거랑 우리나라 초기에 들어왔던 셀프 세차장 사진입니다. 지금이랑 뭐 미국의 현 모습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진짜 요즘 우리나라 거 이렇게만 봐도 엄청나죠. 진짜 게러지 컨셉 혹은 뭐 컨테이너 컨셉, 셀프 세차장 베일을 이렇게 꺾어대는 컨셉, 팩을 바꾸든 조명을 바꾸든 하면서 셀프 세차장들이 이때 많이 변화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겨울이 있다 보니까 물을 쐈을 때 바닥이 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전 이거 본 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셀프 세차장 내에 열선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열선으로 그 물이 얼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열선 기능도 생기게 되고, 또 요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카드를 찍으면서 세차를 하죠. 아랫목 카드 기능도 이때쯤 한 번에 동시에 나옵니다. 이때 당시가 사실 제가 셀프 세차장을 한 200군데 정도를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고서 한 300군데 정도를 직접 AS를 하면서 이제 시공을 하면서 제품 뭘 판매하는지 이 제품 이걸로 바꾸세요. 셀프 세차장에서도 세차 아이템들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하는 시기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나쁜 독한 세제만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좋은 폼 사용하세요. 질 좋은 폼들, 그러니까 케미컬 회사들도 동시에 발전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그러면서 더클래스라는 이런 브랜드도 생기고 뭐 루미너스 같은 것도 생기고 또 뭐 요즘 많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이 엄청 많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성장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해외에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멋진 문화가 없기 때문에 해외 사람들도 많이 부러워합니다. 제일 뒤늦게 시작했지만 제일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SNS랑 유튜브 문화도 자리를 잘 잡았어요. 저 같은 놈도 먹고 살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SNS에서도 디포분들도 활동도 잘하고 또 일반 디테일러분들도 그 다음에 전문 디테일링 샵 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SNS를 잘 올려주면서 세차의 기술들도 점점점점 공유가 되고 시장 발전이 두루두루두루두루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초반에는 사실 대한민국의 되게 아픈 역사와 일본의 안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영상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단단하게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경제처럼 세차 시장도 그렇게 성장이 됐더라고요. 또한 우리나라 이제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해외의 선두로 트렌드를 막 치고 나가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듯이 세차 문화도 지금 현재 저는 그러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부족한 내용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세차의 역사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소재가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 내용을 역사를 파헤쳐서 저희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